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리며 그리고 팔이 지니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위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그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자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되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타주어 던져니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허루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강건케 하시려고 일찌감치 기도의 사람으로서 세워주시며 기도의 시간에 나와 함께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는 4차원의 세계에 있는 모든 일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영적인 세계에 권세자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영적 비밀을 알아서 영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신이 뭐냐? 불신자의 사우형이 아니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로서 사단 마귀와 함께 되어 쫓김을 당해서 이 땅에 내려온 천사들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사람은 절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귀신 들림, 귀신이 들림의 현상이 어디에 있는가, 무슨 원인이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 그래서 귀신을 축사, 귀신을 쫓아내려면, 이 그 원리를 알아야 돼, 메커니즘을. 이걸 모르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시간을. 예, 열심히 하려고 하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리는 문제, 귀신을 내가 쫓는 문제는 무엇과 상관이 있는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는데요. 예, 오늘하고 다음번하고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오늘은 그 부모와 자식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이 이렇게 그 들렸다가 쫓겨나는 사실들이 신약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단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낸 일이 없죠. 또 귀신의 용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글로 두 번 등장하는데 그것은 번역상의 악령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귀신, 다이몬이 온 이라는 이걸로 번역하기는 곤란합니다. 구약에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타락해서 떨어진 천사들은 있죠. 그러나 사단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조직에 있어서 부하들이 귀신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귀신을 전체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이모니온을 어떻게 이제 그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다이모니온은 지금까지도 설명이 안 되는 단어래요. 귀신에 대한 뜻이 본 뜻이 뭐냐. 지금도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고요. 학설들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런 단어를 썼대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을 귀신한 단어를 썼는데 이 귀신은 인간보다도 뛰어난 어떤 신적 존재 이런 것을 지칭하는 용어였고 그것도 좀 악한 존재 이런 것을 썼었다라는 어떤 추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물론 그 악한 영이 있긴 있었어요. 그 악한 영을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집단적으로 타락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몇몇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거거든요. 그리고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참빛이 세상에서 비쳤나니 각 사람에게 그 빛이 비침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말하잖아요. 빛이 오니까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자마자 사탄 마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과 겨루어서 3대0으로 이김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들어와서 비로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려면 주기도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귀신의 축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고 이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귀신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려면 귀신과의 싸움이 필연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싸우라고 하면 타락한 천사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낼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장 마귀를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고 3대0으로 이기셔서 1차 이기셨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KO패를 시켜요. 그래서 무적행에 가둬버립니다. 무적행에 그때 사망과 음부열쇠를 예수께 넘겨주고 무적행에 갇히게 되죠. 무적행은 감옥이다 보시면 돼요. 영적인 감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음부 지옥이라는 이곳에 갇혀있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마지막 때 잠깐 마지막 때 이제 풀어주겠죠. 그러나 음부의 문들을 통하여 사탄 마귀는 귀신들을 하늘로 이 지상으로 올려보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귀신들을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쫓겨나가기 시작하는데 쫓겨나갔던 그런 장면들을 신약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을 사도들이 또 빌립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또 쫓아냈다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장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장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특이한 장면이 두 가지가 특이한 장면인데 하나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의 귀신이 쫓겨나가는 오늘 본문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의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의 귀신이 나가요. 여기는 아예 딸이 그 자리에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의 수로보니의 여인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헬라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흉악한 딸이 자기에게 들려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의 귀신이 나가는. 그래서 그 시로 귀신이 나가요. 주님과 해결을 받게 될 때. 그래서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자식에게 들렸는데 부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 저한테도 귀신 상담을 많이 해오는데 귀신 상담의 80%는 자기 자식에게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를 상담합니다. 본인이 귀신이 들려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귀신이 들려있을 때는 본인이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해요. 그 해결한 원리는 해결 원리는 간단한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자 우선 간단합니다. 원리만 알고 대입하면 답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자녀 자식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부모의 어떤 문제 해결로 자식이 그 귀신이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첫째,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자식을 못 쫓아내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 부모가 죄를 회개치 않아서 자식의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이 자식의 귀신이 안 나가는 것은 부모의 문제예요. 물론 자식의 문제입니다. 물론 자식의 문제인데 자식이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럴 수만은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를 제외하고는 다 그 아이에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는데 그 귀신이 들리게 된 그 원인은 부모에게 있다. 이 말, 부모에게. 근데 맨날 자식만 잡아요. 자식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자식이 맨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독에 걸리고 귀신이 이제 사로잡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부모에게 이 원인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런데 부모가 혹시 잘못했거나 부모가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자식이 있잖아요. 예수 잘 믿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식이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당인데 자식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 많아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부모가 무당이라고 해서 자식이 꼭 무당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자, 성경 하나를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잘 믿어버리면 부모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버리면.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19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부모가 어떤 집에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느냐.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그는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자식이 어느 정도 컸어요. 어느 정도 커가지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들린다 한다면 부모의 죄의 문제와 자녀의 죄의 문제가 함께 마무리져서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아직 의지가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없는 상태에 아주 어렸을 때 유아 때에 귀신이 들렸으면 전적으로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고 부모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여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리플을 달은 답글을 썼는데 옛날에 귀신이 무서웠는데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별로 무서운 것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는 게 귀신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니까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귀신이 잘났대. 지금 하얀 소복을 입고 귀신이라고 나타나는 귀신 없어요. 왜? 옛날 이야기예요. 조선시대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귀신도 문화에 옷을 입은 거예요. 문화에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서양은 드라큘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 것들 말이죠. 이거 때려잡아야 돼요. 이것들은 가만둬서는 안 돼요. 종인 한낱 종인 주제에 하나님 자리를 넘보지를 않나, 구원 얻은 후사들을 속이려고 하지 않나, 이건 가만두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귀신들이 들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아주 어린아이의 문제는 어린아이 스스로 죄를 범하기 어려워요. 전부 다 무슨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예요. 어머니나 아버지 문제. 자, 그럼 왜 어머니 아버지 문제, 귀신 들림이 왜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문제냐? 다른 죄는 좀 다르는 거예요. 다른 죄하고 이 귀신 들림의 문제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신데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창조한 주인을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죠. 그 십계명의 일계명과 이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가 다 너희를 만들었지 다른 게 너를 만든 게 아니다. 나와 비슷한 존재를 만들지도 말고 이계명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 이것이 이제 이계명이에요. 그래서 일계명과 이계명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를 단순하게 그 사람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묻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부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볼까요? 십계명에 3절,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3절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민수기 14장 18절에도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3, 4대까지 그 벌을 묻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가는 겁니다. 영향이. 그러니까 부모의 지은 죄가 부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18장에 의하면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식이 고통받지 않아요. 예수 잔병되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 다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저주를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버리면 우대가 우상 숭배를 했던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안 믿는다. 지금까지 저한테 상담하러 와서요. 자식이 귀신 들렸는데 자식이 예수 잘 믿었는데 갑자기 그랬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믿음이 약했고 믿음이 교회는 다닌다 억지로 다녔거나 믿음이 약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유지를 쓸 수 없는 상태부터 귀신 들려서 온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건 전적인 부모의 책임입니다. 무슨 부모의 우상 숭배의 죄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잘 믿어버리면 예수 잘 믿어보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한 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또 3, 4대까지 미치니까 예수 내 부모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손자가 예수 안 믿으면 손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메커니즘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내 자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상하게 돼가지고 또는 뭐 초등학교 후반기부터 이상하게 돼가지고 귀신이 들렸다. 그것은 그 아이에도 책임이 있어요. 아이에도 죄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귀신이 들릴 수 있도록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것이 자식이 넘어간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부모가 우상숭배를 안 했어요. 3, 4대까지 우상숭배를 안 했는데 자식이 예수 안 믿고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럴 때 귀신 들리는 현상은 없다고 말이에요. 부모의 우상숭배의 죄가 있어서 자식이 문제 있을 때 그 우상숭배의 죄가 귀신 들림으로 자식이 나타나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 귀신 들림의 문제를 단순하게 예? 자녀를 데리고 오는데요. 요즘에 가장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냐면요. 보통 30대, 20대에서 30대 사람을 데려와요. 장가도 못 가고 직장 생활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도 못해요. 경제적으로도 안 되니까 독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자기 책임이겠죠. 그러나 부모의 밑에 있을 때는 부모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어린아이 때 이 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이. 그러니까 아이가 죄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입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본 말씀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어릴 때부터라는 것은 갓난아기 때부터 그랬다는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라는 것이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데 24절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이. 이 파이디온이라는 건데요. 적어도 7살 이하의 아이인데 갓난아기부터 7살 때까지 아이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지금 이 아이의 그 어떤 귀신 들림은 거의 전적으로 부모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귀신 들렸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숭배하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서는 절대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지금까지 와서 보면은 부모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애나 두 가지, 부모가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죄를 회개치 않았든 둘 중에 하나였어요. 둘 다 있거나. 부모가 믿음이 없어. 부모가 귀신을 저런 걸 아무것도 아니다. 저런 것들을 씹어먹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가져요. 저는 귀신 갈아마셔버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생각합니다. 사는 사람이에요. 귀신 저것은 갈아 마셔버려야 된다. 저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네들이 하늘에 쫓겨나는 것이 어? 지네들 잘못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원수다 그 말이에요. 원수다. 갈아 마셔버려야 돼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귀신에 대한 그런 뭘 잘 몰라. 그냥 귀신에 대해서 원수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별짓을 다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귀신 들려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자식을 데려왔는데 부모가 귀신이 들려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 부모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죄하고 틀리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문제는. 그래서 이 아이가 귀신이 안 나가는 문제를 주님께서는 그의 아버지를 데려다가 나중에 이제 그 문제를 삼잖아요. 언제부터 되었느냐, 뭐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붙잡아서 물과 물에 다 젖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도와달라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 지금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을 그 믿음이 점점 약화돼가지고 나는 귀신에게 못 해봐. 우리 아이를 지킬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갈아 마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을 갈아 마셔버려야 되겠다. 강력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원수, 원수예요. 사람은 원수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람은 용서하라고 했지만, 귀신을 용서하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귀신들을, 이거,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숭배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오늘 이제, 그러니까 에스겔서 2, 3장 내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여기도 순전히 그 죄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이 터지게 된 게 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 이제 하나님 가만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 이거. 근데 이 부모가 그래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를 따르겠다라고 수르보니 여인도 달려들잖아요. 수르보니 자기 딸이 있는데,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니, 그래도 저를 도와주세요. 막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의 던짐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돌아가 보니 그의 딸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그 믿음,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설령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처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혹시 그 회개치 않아도 귀신 나간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귀신 나간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은 다시 들어오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 저 귀신들 중에 아무 저런 것도 원수라는 그런 거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죄를 회개치 아니한다면 안 나가는 거예요. 자식에게 드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할렐루야. 귀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원수다. 저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고 하고 지옥 끌고 하는 저 원수를 가만둘 수 없다. 분명한 뿌리점 그들에 대한 어쩌면 저주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가서 그리고 지은 죄들을 다 회개하셔야 이제 제가 수련회가 있어서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제가 전체를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 그렇구나. 믿음과 그 다음에 회개로 귀신이 나간다. 믿음과 회개로 천국도 가지만 믿음과 회개로 귀신이 나간다. 회개할 수 있는 일을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지 심지어 목회자 자녀도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냐고 감추고 있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 날마다 회개케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서 이 귀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귀신을 제압해 가는 저희들에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